안녕하세요. 오늘도 온수매트 보일러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아주 빠르게 깜빡이면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파워 버튼도 잘 먹지 않는데요.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워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SMPS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 트랜스 방식인데요. 220을 바로 다운시켜서 정류를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전에 콘덴스가 많이 부풀어 있는데요. 만약 이 콘덴스가 불량이 나더라도 전력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콘덴스부터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으로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5V 레귤레이터가 하나 쓰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게 7805 레귤레이터입니다. 여기서 5V가 나오겠죠. 아마 중간이 이쪽이 5V가 나오겠네요. 또 5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쪽 컨트롤 보드에 오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찍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넣고 테스트를 하실 때는 꼭 절연 장갑을 끼시고 하셔야 합니다. 220V가 흐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원을 넣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넣었는데요. 이쪽으로 휴즈와 바리스타를 거쳐서 9피트를 통해서 이 트랜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일단 교류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1차측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심해서 만지셔야 되고요. 이쪽은 상관없습니다. 2차측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온수 보일러의 특성상 수분이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냥 찍으면 잘안 찍힐 것 같습니다. 찔러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220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몇 볼트가 나오는지, 몇 볼트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교류를 찍으시면 되겠죠.
5.3이 한 9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류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다시 직류로 변하니까 DC 모드에 놓으시고 이쪽을 찍어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7.4볼트 정도 나오네요. 7.4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보시면 종료된 직류가 다시 평활 회로를 거쳐서 이쪽 레귤레이터로 들어갈 텐데요. 7805니까 5볼트가 나와야 되겠죠. 보시면 이쪽이 마이너스, 중간이 마이너스, 여기 입력이고요. 입력이 7.45V 들어가고 출력이 5V 정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4.5V 정도 나오네요. 약간 낮게 나오죠. 자, 일단은 전원을 분리하시고 지금 이 정류 다이오드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5V 정도 나오네요. 저쪽은 2.8V 정도 나오네요. 2.9V, 0.5. 0.5V, 2.8V. 지금 중류 다이오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이 표시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선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도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긴 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굳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알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안전하게 장갑을 끼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를 가기 전에는 7.몇V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10.9V 정도 나오죠. 자, 여기도 제가 보시면 5V 가까이 나올 겁니다. 4.996, 5V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파워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제는 컨트롤러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러 보드 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워가 불안했을 때는 많이 깜빡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요. 파워도 먹지 않았고요. 저 지금 어떤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깜빡임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오죠. 파워 버튼도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 설정 부분이 약간 이상한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그먼트 하나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요. 세그먼트 쪽 접촉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납땜을 한 번씩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수 매트 보일러 수리를 다 마쳤는데요. 자,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보드 쪽에 전해 콘덴스가 불량이 나면서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널 쪽이 흐리고 깜빡임이 심하면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콘덴스를 교체해 줌으로써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